빙하의 사자상 옆에는 빙하 시대의 흔적이 남아있는 빙하 공원이 있다. 1872년 건축 공사를 하던 중 빙하 시대 유물이 발견된 이곳엔 거인의 냄비라 불리는 구덩이가 있다. 빙하의 물이 바위를 침식시켜 만든 소용돌이 모양의 이 구덩이는 스위스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다. 수만 년 전의 조개와 부채 모양의 종려나무 잎 화석 등을 보며 지구의 시간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곳이다.